자, 하이 메뉴 만들러 가봅시다. 어디로 갔나? 우리 메뉴, 여기 메뉴 부분 가가지고 하이 메뉴 추가합시다. 하이 메뉴 여기 밑에, A 태그 밑에다가 div 이렇게 넣읍시다. div.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런 애들 넣어주면 되겠죠. A링크 넣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서브 원. 서브 투 이런 식으로. 그냥 서브 원, 서브 투 합시다. 놔두고, 자, 그 다음 밑에도 있어야 되겠죠. 복사해서 A 태그 다음에 좀, 아이고, 다음에 좀 개수를 많이 해봅시다. 놔둡시다. 3, 4, 붙여놓고, 붙여놓고, 아이고, 잘못 붙여놨네. div 포함해서 해야죠. 맨건뭐 없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파일 저장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실행해 봅시다. 뭐 엄청 커졌네요. 화면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다 나오죠. 이제 마우스 올려놓으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 해 보세요. 자, 됐으면은 고민 한번 해봅시다. 좀 간단하게 만듭시다. 이것도 일단은 요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요거 색깔이 바뀌어야 되겠죠? 색깔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 작업 해봅시다. 이거 A 태그에다가 그 기능을 주면 될것 같아요. A 태그에다가 그 기능을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CSS 가가지고 걔를 찾아봅시다. 일단은 걔가 어떻게 되냐면 네비바의 메뉴죠. 메뉴 그 밑에 li 밑에 있는 div 밑에 있는 a 태그죠.
가볼까요? 네비 마 밑에 LI 밑에 DIV 밑에 A 태그들. 예, 호버 합시다, 호버. 마우스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면 되겠죠? 좀, 이렇게 해볼까? 그 다음에, 좀, 직사각형이 될 거니까, 끝에 둥그렇게 만들려고. UPX 해볼게요. 되죠? 이건 A 태그가 아니었나? 하여간 넘어갑시다. 아, 설정이 안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좀 작게 해봅시다.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죠? 나중에 손보고, 일단 클때 먼저 손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 너무 붙어 있죠? 저거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 와가지고, A 태그에다가, 패딩 값 주면 되죠? 어이씨, 너무 많이 줬다. 또 맞네. 위에는 EPX, OPX 할까요? 이도 맞나? 본인들이 잘 맞춰보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거 세로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작아졌을 땐 이거 한 줄에 하나씩 나와야 되죠? 저 이게 왜한 줄에 여러 개 나왔냐면 옆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한 줄씩 인라인,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인라인이라 그랬죠, 인라인. 그래서 강제로 블록으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걔를 어디 가서 해야 되나? 화면이 작아졌을 때 해주면 되겠죠. 어디서 해야 되나? 잠깐만요. 스크린 여기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화면이 작아졌을 때 내비바 메뉴에 LI 밑에 있는 A 태그 메이 DIV 밑에 있는 A 태그를 뭐 해주면 돼요? 디스플레이 블럭.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블럭이어서 옆으로 써지죠. 그래서 옆으로 써진 거예요. 블럭으로 하면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여기 밑에 떨어졌죠? 근데 이건 일단 여기까지.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계속 보이고 있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해야 되겠죠? 보였다 안 보였다. 해줘야 되겠죠? 보였다 안 보였다.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저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는 건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해야 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가봅시다. 자, 이거 뭐 여기 직접 했는데, 원래 이거 온로드 한 다음에 해야죠? 된게좀 신기하네. 윈도우 점 온로드 펑션 온로드 다음에 하는 게 낫죠? 이런 작업들 화면 다 불려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할 거냐면 마우스 지금 어때요? 이거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마우스 올려놓을 때만 보여주고 평상시 안 보이다가 계속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평상시 안 보이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여주게 하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찾아서 마우스 올라왔을 때만 밑에 거 보여주게 하면 되죠. 처음에 다안 보여주게 했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여주게 해주면 되겠죠.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서 해봅시다. 일단 요 보여주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요게 LI죠? LI 홈 LI LI에 마우스가 들어가면 LI에 이벤트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LI 찾아야 돼요. 컨스트 메뉴 버튼 한 다음에 도큐먼트 점 커리 셀렉트 셀렉터 올 아까는 예전에는 하나니까 셀렉터 했는데 여러 개면 셀렉터 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게 내비바 밑에 있는 LI였죠? LI 그럼 여러 개가 리턴 되겠죠? 뭐왜 회색이지? 오 한글로 나오네. 안 써서 그런가 봐요. 자 이렇게 썼고요. 이제 찾았어요. 그럼 여러 개죠. 여러 개일 때 이치 써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해요. 이벤트 하나하나 넣을 수 있어요. 메뉴 버튼 이 버튼 여러 개니까 S로 합시다. each, for each. 자, 이게 앞에 여러 개 배열에 for each 하면 하나씩 가져다가 실행이 되죠. 하나씩 가져다가 가져온 애를 li 버튼이죠. li 버튼으로 봅시다. 매기변수 쓴 거예요. 매기변수. 근데 여기다가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은 function 다 쓰고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버튼이 여러 개잖아요. 지금 여러 개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개씩 가져다 작업을 해야 돼요. for each 하면은 하나씩 가져다가 이 배열 안에
A, B, C가 있으면 점퍼 H하면 하나씩 가져와요. A를 가져서 여기 넣고 작업하고, 다음엔 B를 가져와서 넣고 작업하고, C를 가져와서 넣고 작업하고, 그렇게 돼요. 이제 무슨 작업해야 돼요? 마우스 이벤트를 넣어야죠. li 버튼에다가 점 add 이벤트 리스너 하고 마우스 오버, 마우스가 위에 올라오면 이벤트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벤트 처리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찍고 올라오면 뭐를 해줘야 돼요? 코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얘를 찾았죠? 뭘 해줘야 돼요? 이 div를 처음엔 안 보여주게 했다가 마우스가 올라오면 보여줘야 되겠죠? 보여줘야 되겠죠? 이거 보여주는 작업 할게요. 보여주는 작업. 그래서 li 버튼 점그 div가 맨 밑에 있죠. 찾으려면 라스트 차일드 할게요. 아이고 대문자죠. 점 스타일을 점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해주면 되겠죠. 블럭이 보여주는 거고, none이 안 보여주는 거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나갈 때도 작업해야죠. 마우스 아웃, 여기서는 none 해주면 되죠. 위에 건 블럭, 아래 건 none.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자, 이거 저장하고 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장하고 실행하고. 자, 처음에 이렇게 안 보이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이죠? 좀 손봐야 될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이죠. 자동 크기가 그때그때 바뀌어서 튕기고 뭐 마음에 안 드네. 일단 넘어갑시다. 보이죠? 이건 작아지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작아져도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이죠? 이건 뭐손안 대도 다 해결이 된것 같아요. 지금 손 봐야 될게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하면 눈에 보이죠? 처음에 시작하면 안 보이게 해야 되겠죠? 보이게 해도 관계없는데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찾아가지고 걔가 누구야? 자박 얘죠. 얘를 찾아가지고 아니죠. li 밑에 점 밑에 div죠. 얘를 디스플레이 none으로 하면 안 보이겠죠.
보이죠?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이죠? 자, 이 박스가 지금 북이 있다가 사라졌죠? 북 가볼게요. 이거 DIV가 없어서 라스트 차일드가 얘가 돼서 그래요. 데이터가 없어도 DIV 넣어둡시다. 지금 라스트 차일드를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DIV 안 넣었더니만, 데이터가 없다고 안 넣었더니만, 이거 자체가 라스트 차일드가 돼서 얘를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없애려고 그냥 안 써도 DIV 넣어줬어요. 구조는 넣어줬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없어졌죠. 아까 북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는데 DIV를 안 넣어줘서 자기가 마지막 차일드가 돼서 그랬어요. 뭐 튀는 것도 좀 해결해 봅시다. 일단 차후에 해결해 보고요. 나머진 튀는 거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이 DIV가 크기가 높이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높이를 고정하면 돼요. 높이를 고정하면 돼요. 어디서 고정하냐? 얘를 고정하면 되죠. UL. 그래서 CSS에서 요 크기를 조절하면 되죠. 복사해 가지고 CSS 가서 점 네비바 메뉴에 하이트를 뭐 하면 되나? 85 정도? 해볼까요? 85 정도? 짜장하고 새로 고침. 아, 너무 크게 했다. 위아래 틀리는 것들은 해결이 됐죠? 85 너무 큰거 같네. 이거 아니 메뉴 맞나? 자, 저장하고 이거보다도 밖에 걸 조절해야 되나? 이거 조절하니까 안에 것도 좀 수치가 바뀌네요. 메뉴에 LI를 조절할까? 아니, LI보다 메뉴가 맞는 것 같은데. 메뉴 했더니 얘도 좀 작아지네. 자, 넘어갑시다. 나중에 본인들이 크기는 알아서 잘 조절해 보세요. 더 줄여도 되나? 더 줄여도 안 내려가네. 최대 크기가 있어서 한 80? 아까 보니까 한70 정도 한 65였나? 하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65로 바꾸고 나니까 이것도 좀 이게 이 라인이 안 맞죠? 이 라인이 이거 라인 적절히 맞추고 싶으면은 이럴 경우에는 얘가 지금 보여주는 부분하고 안 보여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탑 정렬하시는 게 지금 센터 정렬해서 그래요. 얘 크기는 이만하니까 탑 정렬해서 위 라인에 맞춰가지고 위쪽에 기준으로 밑으로 이동시킨다. 이동시켜가지고 두 개의 라인을 맞추시는 게 편해요.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이좀 디자인이
일직선으로 디자인하고 싶으면은 탑으로 맞춘 다음에 위에 마진값 줘가지고 밑으로 내리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럼 이거 조절하기도 편해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높이를 60으로 해놨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60일 때는 작아졌을 때는 이거 없애야 되겠죠? 이거 복사해가지고 작아졌을 때는 하이 어떻게 해야 돼요? 60일 때는 이게 100% 합시다. 100%. 꽉 채웁시다. 바꿔줘야 되겠죠? 60으로 크기를 조절해 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해결됐죠? 자, 이 정도 수준까지만 할게요. 아, 이거 좀더 봐드릴까? 이게 튀는 게 이걸 고정 안 해서 그래요. 이거 얘를 고정시키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크기를. 이 크기가 고정이 안 되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 튀는 거 이거 튀는 걸 해결하고 싶으면 크기를 고정시키면 돼요. 지금 크기가 없어서 그래요. 한번 고정시켜 볼까요? 예, 누구 요 LI 크기를 한번 고정 위드를 고정시켜 볼게요. 근데 얘를 고정시키면 좀또 짜증나는 게또 생겨요. 밑에 거 고정하고 싶다. 그냥 놔두고 싶으면 그냥 쓰셔도 되고 고정하고 싶다. 일단 고정하는 거 해봅시다. 이게 LI죠? LI를 크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HTML 가봅시다. LI 요거 크기를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LI. 네. 자리 쭉 가가지고 어디 갔나? CSS죠? CSS 가서 위에다 넣어야 되겠다. 헷갈리네. 여기다가 LI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기를 위드스 적절한 크기로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200px면 적절한가? 적용이 안된것 같네. 200 너무 큰가 봐요. 한 40, 일단 40만 해볼까요? 파일 저장 새로 고침. 응? 점을 안 찍었네. 아, 이게 너무 작네. 어디 갔어? 다시 갑시다. 한 200? 너무 크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하이 메뉴인데 밖으로 삐져나오죠? 어휴. 마우스 밖으로 빠져나가면 문제가 되네. 옆으로 안 가네.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지네.
애시당초 설계를 잘못했네. 일단은 요 디자인을 없애려면 이거 LI 넣었던 걸 뒤에 A택으로 옮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체 이 이벤트를 다른 형태로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이벤트를 지금 LI에 넣었는데 LI 크기를 작게 하니까 벗어나면 접근을 못하네.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아웃을 이벤트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서 땅 아웃 이벤트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 아웃을 일단 주석해서 코딩합시다. 이 부분. 이건 주석하고 돌려봅시다. 아유, 이건 또인 들어가네. 밑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걸 지금 LI에 인버튼 넣었으니까 요 LI 밑에 있는 A태그로 범위를 더 좁혀봅시다. 그러면은 금방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LI, 이것도 주석하고. 복사해서 이벤트 범위를 줄여봅시다. LI 밑에 있는 A 태그에 이런 마우스 오버 기능이 되나? A 안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소문자 A. A 태그는 좀 다르죠. 원래 자기가 갖고 있어가지고 A 기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LI, 바로 밑에 있는 A죠? 네, 범위를 좀 줄였어요. 왜냐면 LI에 넣으니까 LI 이쪽 바로 적용이 돼서. 새로고침하고. 저기 밑에 게또 바뀌었구나. 자, 뭐 하나 바꾸니까 또 하나 나오네. 자, 문제는 얘는 지금 이게 잘못됐죠, 이게 A 태그 했으니까 여기가 잘못됐네. 점 페어런트 페어런트 노드인가? 페어런트 노드 점 부모의 마지막 차일드 블럭해야 될것 같네요. 아까 마무리 질걸 그랬네. 하여간 뭐 하던 거니까 잘안 되면 마무리 지어 버릴게요. 되네. 일단 보여주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 태그를 빠져나가는 건좀 애매하네. 블록할 때 나머지를 안 보여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다안 보여주는 작업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좀 빡셀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하던 거니까. 다안 보여주는 작업은 아까 그거 하면 되죠? 여기 버튼스 있네요. 버튼스를 가져다가 점 포이치 하면서 이거 펑션 반복해야 되겠죠? 펑션 어렵네. 아까 마무리할 것 같아요. 반복하면서 이제 안 보여주면 되죠? 이거 펑션이 빠졌네. 반복하면서 안 보여주는 작업하면 되죠?
뭐에 전부 안 보여주면 되죠. 넌 그럼 기존에 보이던 거다안 보여주고 새로 하나 보여주겠죠. 얘는 없었으니까. 아이고 빡세네. 근데 이거 빨간 선이 또 문제네. 걔는 지금 LI에 빨간 거 해서 그렇죠? 안에 있는 A 태그에 빨간 걸로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 찾아가지고 가봅시다. CSS에서 LI 후보이죠? LI보다 밑에 거에 A 태그에다가 후보하면 되겠죠?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했고요. 자, 이거는 뭐 아까 했죠. 이거 A 태그에 패딩 값 주면 돼요. 그럼 좀더 범위 높일 수 있어요. 생략할게요. 된것 같아요. 다 하시고 나서 작게 했을 때도 꼭 확인하셔야지 돼요. 어휴, 해줘야 되겠네. 이거 100% 해서 키우면 될것 같은데. 그거 뭐 하나 바꾸면 뭐 계속 문제 생겨요. 그래서 하나씩 처리하면 돼요. 이거 100% A 태그를 100%로 바꿔봅시다. 요 크기를 되려나 모르겠네. 안 되면은 일일이 잡혀줘서 바꿔야 되고요. Width 100%. 너무 커지나? 아니, 호버할 때만 할까? 이렇게 해봅시다. 파일 저장. 작아질 때는 해결될 것 같은데. 오씨, 크기가 안. 예. 자, 그냥 저거 원래대로 이거 하고, 얘는 패딩 해가지고 크기 맞춰주면 되죠? 해주면 되고, 그냥 이거 작아졌을 때는 아까 거 유지합시다. 작아졌을 때는 복사해서, 작아졌을 때는 여기다가 LI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바꿔버립시다. 이전 걸로 유지하게 해놓읍시다. 오, 너무 크네요. 본인들 알아서 조절을 하시고요. 작아졌을 때 됐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잘한 것들은 본인들이, 아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손대면 어렵고 도움이 안될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디자인만 좀 이쁘게 하시면 뭐 디자이너는 뭐 그때그때 다양한 사이트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개발자는 그냥 하나 정도만 할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하나 정도만 위로 나중에 만들 때 위로 정렬해서 밑에 공간을 놔두고요. 좀 디자인 좀 이쁘게 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 정도에서 일단 얘는 마무리하고 이건 나머지 이거 완성된 코드 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 하세요.